제가 이제 초신자 때인데요. 그때 이제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1988년이죠. 그때 이제 작은 아들, 아니 86년이죠. 이제 100일 때뇌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100일짜리가 뇌를 수술해야 된다면 그 아이가 살아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못하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기도를 한걸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대충 했겠습니까? 간절히 했겠습니까? 너무 간절히 하죠. 너무너무 간절히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정말 그때 들은 확신은 뭐 어쩔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편안함을 주셨어요.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렇게 호수가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확신과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수술이 잘 되고 걸어 다니고 이제 찬송가 1절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이 두뇌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것이, 목사님, 이 아이를 내가 앞으로 평생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걸 물었어요. 내가 계속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은 그 기도를 그만해도 되는지, 제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문제 놓고 기도할 때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예,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 예, 복음서죠. 근데 이제 누가가 이 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이미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누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내가 왜이 복음을 또 기록하는가에 대한 설명하면서 누가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베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1절, 2절에는 복음서가 이름이 기록된 복음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은 누구에게 이것을 써내려서 보내줬죠? 데오빌로 각하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예요. 그러면 헬라어를 이름으로 쓰는 사람은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이겠어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도 이방인이고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 각하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에서 높은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의 높은 관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는데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누가가 의사니까 의사의 특징이 나타나죠. 뭐라 합니까? 그 모든 일을 뭐부터? 근원부터, 처음부터. 의사는 대충 중간에 아, 이거 좋다, 나쁘다. 왜 좋은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부터 대충 아니면은 자세히 그리고 살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써보낸다고요? 차례대로. 예. 역사적으로, 뭐 사건적으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아주 근본부터 생각해서 파헤쳐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차근차근차근 써서 이제 이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뭘 알고 있죠?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가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이걸 보냈으니까 아주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요. 대충 알고 있어요.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단이 접근하면은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야 제대로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떤 건지 근원부터 자세하게 차례대로 차근차근 이방인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기, 기록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또 기록했다고 이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 누가는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례대로 해야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거든요. 왜 이 또 세례 요한을 먼저 다루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일을 미리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 하시는 일을 돕기 위하여 그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의 먼저 탄생을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죠. 5절로 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어느 때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왕 헤롯 때. 이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핍박이 심하고 암흑기예요. 그런 이 어려운 때 이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이름이 뭐죠? 사가랴. 그 아내 이름은 누구죠? 엘리사벳이에요. 6절에 보시면은 예.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계명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정직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잘 섬기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왜 없겠어 있죠. 그런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귀한 분이라는, 귀한 신앙인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7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누가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아요.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만나는 이 남녀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당신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자녀 없이 사는 분들도, 계획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 아까운 청춘 같은 인생을 자녀를 키우는데 허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갖는 것이 선택사항이라는 거, 서로 그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혼을 하더라고요. 나 그래 요즘 이렇게 풍조가 이렇다는 거 처음 알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을 힘든 고난 속에서 어렵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이분들이 살아온 시대가 유대왕 헤롯 왕 때예요. 굉장히 영적인 핍박이 심한 타락한 시대.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의인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자녀가 없어? 그렇게 내 열심히 기도했는데 없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붙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던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뭘 말하냐면 13절에 보시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간구함이라는 거는 뭐 적절하게 기도하다 말고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얘기하죠. 저 들었다는 얘기는 대충 지나간다 저기 또 기도하구나 이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들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요한을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주의 깊게 들으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기가 100일 때 내수술할 때 대충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 잘 되게 하시고 예,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 대충 듣지 않으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의심하며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천사가 이제 사가랴 앞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이며 어떤 아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이 요한은 너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는, 기뻐하는 자가 된대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죠. 16절에 있죠. 요한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16절에 설명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암흑기고 타락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어있고 완악한 이런 심령들, 돌과 같이 굳어있는 이런 심령들에 요한이 하는 역은 그 돌을 꺼내고 딱딱한 땅을 보들보들하게 기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요한이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도 그 내용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대적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요한이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위하여 오십니다. 근데 그 일을 쉽게 하기 위하여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이 쉽게 하기 위하여 그 앞길을 미리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 피조물까지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존재해야 되는,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게 될 거예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역할을 주십니다.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호흡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처럼 너무나 예수님의 일을,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사명이라면 무슨 뭐 저 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하는 이런 것만이 사명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사명은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일들이에요. 내 가정에서 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할 수가 있죠. 일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 주변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내 팔자는 왜 이러고 내 운명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푸념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함께 거두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십자가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나의 헌신과 나의 도움으로 내 가족이 기뻐하고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조그만 봉사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살아있는 보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보람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 배가 부를 것인가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고단할지라도 내가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내 직장 일터를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뭐 굉장히 막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구의 예배가 끝나고 모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끼리 교구끼리 딸딸 뭉쳐가지고 새로 아주 맛있게 하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겉도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교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앉아야 될지 모를 때 그 사람 한 사람 가까이 가서 친절하게 대하며 이리 오세요, 같이 해요, 친절하게 안내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 붙여줘서 교회 오시는 그분들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모두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모두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 따뜻한 사랑을 나의 언행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말 한마디가 딴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든든함을 주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 앞에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보다 높아보기 위하여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속상하게 할 것인가 해서 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기에 위로하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내가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에게 주는 사명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원활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 얘기를 사가랴에게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8절,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아멘. 자, 이제 가브리엘이 그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사가랴에 얘기하고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가랴의 첫 반응이 18절이죠. 뭡니까? 하, 감사합니다. 확신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나이 많은데 어떻게 아기 낳아요? 자, 확신입니까? 의심입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 나 가브리엘이야. 나 몰라.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이 내가 네 앞에서 얘기하는데 내 말을 왜 못 믿어? 이러죠. 자,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브리엘이 어떤 천사인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보낸 가브리엘을 나에게 직접 보냈다는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어마무시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아는 사가랴가 나 가브리엘이야 이런데도 못 믿겠다고 얘기를 어떻게 그런 일이 의심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이 수술이 잘 되고 걸어 다니고 찬송가 1절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1절 전체 다 외우고 안 보고 두뇌가 정상 가동되는 거 확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가 낫게 해달라고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왜 할까요? 의심하는 거죠. 낳은 아이를 보면서도 이 아이가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까? 뭐 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기적이잖아요.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어쩔까요? 잘 될까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절부절하죠? 그건 뭡니까? 의심이죠. 의심이죠. 이 위대한 제사장도 의심하고 우린 이렇게 참 연약한 자 되어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주의 깊게 기도할 때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이 현장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브리엘이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가랴는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내요. 어떻게 혼내죠? 벙어리가 되게 너 이 아들 낳을 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 못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고요. 자, 보시면은 이 아들을 낳은 엘리사벳이 24절 25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엘리사벳은 24절에 보시면은 잉태하고 몇 달 동안? 다섯 달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죠? 세상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를 줘서 잉태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할 거예요.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나 임신해서 나 자녀가 있어 아들을 낳는데 뭐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닐 건데 이 엘리사벳은요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여기에서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딴 사람 만나지 않고 외부와 교제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된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와 찬양을 외부 사람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롯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엘리사벳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큰 사명을 감당할 아이로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숨어 있으면서 주님과 직접 교제하시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이 아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양육해야 될까요? 주님 앞, 주님하고 깊이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주는 걸로도 하고 아니 반대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또 안 줍니까 하지 마시고 어떻게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이미 응답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또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 어떻게 감당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계속 더 달라고 낮게만 해달라고 이렇게 떼쓰고 애기처럼 떼쓰는 게 아니라 이미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호흡이 있는 것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있으며 오직 주께 영광 드리며 주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저기 알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언했어요? 천사가 왔죠.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야, 나도 천사가 나한테 와서 직접 말했으면 좋겠다 해서 막 그거를 기도해. 하나님,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 주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세상을 모르겠습니다. 꿈에 보여주시고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마하면서 달라고 하면서,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요, 어디 간데 꿈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할까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바른 신앙은 꿈과 계시야, 꿈과 환상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천사가 나타났죠?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천사와 사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나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는 아들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뭐 그런 걸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 꿈에 보인다고 해서 쫓아가고 환상 보인다고 해서 쫓아가는 이런 불확실한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주긴 하지만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사탄과 마귀가 틈탈 수도 있는 약간 혼잡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것이 말씀이다. 여러분들 보시고 이때 나오신 천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그때는 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고요. 이 주의 깊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되 우린 그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